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정신현상학 제3부 강좌 제3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신현상학은 주로 자기의식의 부분까지 이르러서 의식의 단계에서 감각, 지각, 오성이 있었고 이제는 자기의식의 단계에 이르게 되었죠. 의식은 언제나 자기 의식을 포함하고 있고 의식의 단계에서 오성은 마침내 반성을 시작하게 반성을 하면서 의식의 오성은 자기의 그 구별하는 힘에 의해서 바깥으로 들어온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그 구별을 통하여 마침내 자기를 의식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식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자기 의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기 때문에 최초로 가장 중요한 자기에 대한 자발성을 획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성을 획득하는 이 단계는 헤겔은 슈폰타니 테트라든지 그 다음에 프라이빌리히카이트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 자발성을 획득한다는 건그 당시에 헤겔 철학이라든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 낭만주의에서 주제가 되었던 자유의 이념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발성을 획득한다는 이 자유의 개념은 마침내 자기 의식의 단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뭔가 바깥으로부터 이 세계는 자기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이 의식은 비로소 뭔가가 자기 스스로 자발성이나 자유를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깥으로부터 들어온 뭔가 다른 타자에 대한 자기 의식에 의해서 인정 욕구가 일어난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의 단계는 언제나 욕망과 연관되어 있고 이 욕망의 충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헤겔은 베프리디궁 데얼 베기얼더 이런 단어로 쓰는데 욕망의 충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자기 의식의 욕망의 충족은 다른 자기 의식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자기 의식은 다른 자기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물을 인식하고 타자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이 의식이 비로소 아, 이 세계는 나 혼자 사는 세계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은 이러한 욕망에 대한 충족, 인정투쟁이라고 그러죠. 안에얼 켄눙이나 베기얼더, 욕망, 인정 이런 단어를 자기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초로 자아로서 분리되지 않는 그 자아, 분리되지 않는 하나로서의 자아가 자기 의식의 직접적 매개고 대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직접적 매개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분리되지 않는 그 자아를 직접적 매개로서의 의식의 대상으로 인식하자 말자 곧바로 분열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자기 의식에 대한 그 자발성은
타자의 인정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되고 충족된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랑 다른 거는 락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철학자들이 해겔의 이러한 자기의식의 어떤 그의 단계에서 욕망투쟁을 이야기하고 욕망의 충족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이랑 상당히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욕망투쟁이 이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물을 정신화해서 개념으로 바꾸는지를 해겔이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또 마르크스한테서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해겔을 비판적으로 사유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지만 마르크스는 자본론 서문에서도 나는 해겔에게 빚진 것이 많고 해겔의 사유에 의존해서 자기의 철학을 전개한 그런 철학자로서 해겔의 어떤 그러한 높은 사유에 대한 그러한 그 위대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발성 프라이빌리히카이트는 바로 타자의 다른 자기 의식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되고 이 자기 의식을 욕망으로 갖고 간 거는 정말 칸트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어떤 그런 거죠. 이 자기 의식은 칸트는 통각으로 갖고 갔는데 이거를 해결은 욕망으로 갖고 감으로써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이게 뭐예요? 물 자체와 현상은 구분되지 않고 두 개는 물 자체와 관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법철학에 나오는 어떤 이러한 주제도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해겔은 마침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언제나 노예의 인정이 필요한 존재죠, 그죠? 인정하는 존재는 노예고 인정을 받는 존재는 주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 주인은 언제나 노예를 부리고 이 노예를 자기의 종으로 부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의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도 그런 거잖아. 나의 주인이라는 거거든. 주인이 자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 모던에서 뭐가 일어났어?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오늘날 포스트 모던은 주인이 어디 있어? 주인이 어디 있어?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건 물론 뭐 예수 종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주인은 언제나 노예의 인정을 받아야 자기 욕망이 충족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인이 자발성을 갖고 노예를 부리고 그래서 사물을 다 획득하고 노예가 자연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게 되는 그 모든 어떤 그 농작물들을 노예를 통하여 획득함으로써 주인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다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정신의 측면에서 볼 때에 결코 주인은 자기 자신의 자발성을 노예를 통해서만 획득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겉으로 주인님
주인님 뭐 이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저 새끼 뭐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무의식이나 어떤 그 뭐야 타자가 자기를 제대로 인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주인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 이 점에서 인정받는 자는 인정하는 자보다 정신적으로 하위에 있다라는 거야. 해결은 기가 막힌 분석이죠. 그러니까 변증법적으로 볼 때 주인은 절대 역사의 발전에 어떤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이걸 봤던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 주인은 노예가 없으면 아무런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야. 노예는 주인이 없으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오히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기서 마르크스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노동을 통하여, 노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노예는 자연과 직접 관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자연과 직접 관계를 할 수가 없어. 언제나 이 자연을 다스릴 때 노동을 통하여 다스리는 노예가 훨씬 더 자발성에 가깝다라는 거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역사의 발전에는 주인은 언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겁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 여러분, 무슨 지식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뭐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자들이 농사를 한 번이라도 지봤어. 아니 뭐 저런 건물을 지가 질 수가 있어. 얘도 똑같지 뭐. 그리고 이 전봇대가 무너지면 세우기를 해. 군대에서는 다 했지만은 여러분. 그게 직접 자연이라든지 사물과 관계하는 거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증법적 역사의 발전은 인식 안에서 일어나기보다는 인식 밖에서 일어나잖아. 역사를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는 건 노예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이 직접성, 여러분, 운미텔바르카이트, 운미텔, 그게 중간에 어떤 것이 개입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직접성이 바로 마르크스가 이 변증법을 정말 환장하면서 자기 철학에 대입시켰던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자기의식은 또한 락강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 그렇죠. 의식의 단계에서는 뭔가 대상이 들어온 거는 알지만은 이걸 구별하면서 보니까 이건 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타자가 있네. 이 새끼랑 나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식의 소외가 일어납니다. 맞죠? 엔트프렘둥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소외를 통하여 비로소 타자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투쟁.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식은 언제나 욕망의 충족을 통하여 변증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욕망의 투쟁은 언제나 다른 자기 의식에 의해서 다른 안더러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 그러니까 안더레스 젤프스트 베부스트 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어떤 그 자기 의식의 다른 자기 의식과의 관계가 설정되게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어떤 해결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식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락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르크스도 나오고, 이 분석이 탁월하죠. 그래서 노예는, 그러니까 헤얼 샤프트랑, 그 다음에 크네이트 샤프트가 있는데, 헤얼 샤프트가 바로 주인의 어떤 지배의 개념이고, 크네이트 샤프트는 바로 노예의 예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철학자의 어떤 해결에 이 탁월한 분석이,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노예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예가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 이렇게만 본다고, 그죠? 그런데 헤겔의 분석에서 이 노예는 진정한 역사의 변증법을 이끌어가는 자발성을 획득하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처음에 주인은 자발성을 갖고 노예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주인은 계속 노예에게 원래 농사는 어떠냐 물어봤단 말이야. 주인님, 원래는 비가 안 와서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뭐 농사를 져봐야 알고. 그럼 주인은 그래 잘해봐라. 뭐 그럴 거 아니야. 뭐 농사를 지봐야 알 거 아니야. 한마디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직접 관계하는 노예는 그 노동을 통하여 사물을 직접 지배하고, 그죠? 그걸 통하여 농산물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그 획득을 통하여 이 역사 발전에 어떤 자기의 노예로서의 비자발성을 지향시켜서 마침내 정신의 자발성을 획득할 수 있는, 그래서 이성의 단계로 변증법적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이성의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노예의 자기의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언제나 분열된 자아 속에서 노예는 직접적 사물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사물을 개념으로 바뀌는 주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봤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헤겔을 1차 자료를 읽어갖고는 이런 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주인은 처음에 지가 자발적 자유를 갖고 노예를 부린단 말이죠. 그런데 노예는 그 말에 순종해서 일을 하면서 사물을 다루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영혼에 만족을 얻기 시작해. 그리고 그 주인의 어떤 그 몸은 예속되어 있지만 자연과의 직접적 노동을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지향시키고 역사를 지향시킬 수 있는, 역사의 하부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이거는 마르크스 해석이죠.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나중에는 주인보다 정신적으로 상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왜? 인정하는 놈은 욕망투쟁에서 한번 봐봐. 인정하는 놈은 언제나 상위에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주인은, 저 새끼, 노예가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무의식적으로는 그 두 개의 관계는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노예의 어떤 그러한 노예의 어떤 그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주인이 노예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잡았어. 그런데 이 노예를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노예를 죽일 수가 없는 거야. 왜? 차라리 자기가 부려먹고
이 노예가 없으면 자기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주인은 언제나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노예는 언제나 사물과 직접 관계하는 그 사물로부터의 어떤 그 인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물과 투쟁을 하는 노예가 정신적으로 열등감이 있겠어? 어? 주인과 사물보다는 다른 타자와 관계하는 어떤 그러한 자가 열등감이 있겠소.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죽여버리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살려놓고 부려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부려먹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부려먹는데 만족이 안 돼. 왜냐하면은 노예는 신분 자체가 노예잖아. 그래서 니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정하는 자건 인정받는 자건 진정 인정을 최고의 귀족이 해주는 거랑 노예가 해주는 거랑 이 수준이 다르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지만 주인은 이 노예의 신분 때문에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노예한테 인정을 받아도 만족이 또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인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리고 사물을 바꿔서 개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 역사 발전에서 언제나 주인은 노예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결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칼 마르크스는 가지고 갔고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은 자발성을 가진 자가 비자발성으로 추락하게 되고 정신적인 면에서 변증법적 운동을 통하여 비자발성을 가진 이 노예가 주인의 어떤 그 지위를 뒤집어 엎고 마침내 자기의 자발성을 획득하여서 정말 역사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자기의식의 욕망투쟁의 어떤 이야기가 정신현상학 자기의식의 단계 처음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찬 어떤 그런 해결에 이거는 칸트의 통각 개념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분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학자들이 이쪽에 달라붙어가 환장을 한 거 아니야. 헤겔의 어떤 이런 개념들. 데리다는 레비나스 보고 그러잖아. 네가 헤겔을 이해했어? 웃기는 얘기죠. 타자와의 관계가 이미 이만큼 진척돼 있습니다. 정신현상학 안에.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자발성을 획득한 이 노예는 정말로 역사 발전에 어떤 그 기여를 한 그런 자거든요. 그래서 헤겔은 이러한 자기의식에 분열된 상태 있죠. 욕망투쟁에서 뭔가가 이렇게 확정되지 아니하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헤겔은 스토아 학파랑 그리스 회의론 기독교 세계와 근대의 부르주아 사회 그 근대의 부르주아 사회가 뭐야? 헤겔이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세계를 분석하면서 마침내 불행한 의식이 고조되는 그 단계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운글리클리셰스 베부스트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의식 이해가 됐어요? 불행한 의식 이 불행한 의식은 자기 의식에서 극단화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행한 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나의 의식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바깥에 변하지 않는, 나의 의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깥에 있는 세계는 나의 의식과 같이 안 되잖아.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세계가 나의 의식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그 신이지 뭐. 여러분, 신과 인간의 차이는 뭐예요? 신은 말하면 딱 다 돼. 말하면 존재가 되어버려. 이게 신 존재 증명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개념이 있으니까 바깥에 이 개념대로 존재가 있다. 이거 이 신존재론적 증명의 착각인 거죠, 여러분, 그죠? 안셀름이 그 뒤로도 그렇고 신은 그런 존재죠. 근데 인간은, 인간의 주관정신은 뭐야? 주관정신과 객관정신은 유한자에 대한 개념이고 절대정신만이 무한자에 대한 개념이죠. 이 두 개를 해결은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자기의식에서 욕망투쟁이라든지 인정하는 자와 인정받는 자의 어떤 욕망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나중에는 운글리클리에스 베부스트 자인으로 불행한 의식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물을 정신으로 바꾸는데 이 자연을 정신화시킨 게 뭐야? 문화지 뭐 그게. 그런데 이 사물과 자연을 정신화시켜서 그 변증법적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주인이 아니고 노예라는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인정 욕구에서 주인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노예는 사물을 직접 다루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의식은 언제나 욕망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헤겔이 이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이야기했던 거는 그거는 노예가 실제로 따로 있고 뭐 주인이 따로 이게 아니라고. 이게 수준이 떨어지는 게 이해예요. 뭔 말인가 하면 헤겔이 자기 의식에서 이거를 했던 거는 인간은 결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음, 이 결핍에 의해서 역사의 발전을 만들어가고.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역사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거는 바로 이러한 자기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에 의해서 인간의 자기의식은 바로 이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는 우리 대가리 안에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불행한 의식으로 자기 의식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헤겔은 이야기했던 것이고, 여기에서 더 변증법적으로 나가서 우리는 이 결핍을 객관정신을 통하여 또 절대정신을 통하여 완성하는데, 결국 헤겔은 이 모든 인간의 의식은 절대정신의 어떤 그 변증법적 자기 지식에 이르기 위한 계기로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의식과 분열된 상태는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그러한 이상한 뭐 해결해서 막 이걸 정상으로 바꾸고 그게 아니라 인간은 바로 이러한 자기 의식의 특성과 본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의식 안에서 이 두 개의 투쟁을 갖고 있는데, 이 자기 의식은 바로 그래서 이 투쟁 안에서 자유를 느낍니다. 근데 그 자유는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이 뭐야? 자기의 어떤 그 계토 안에서만 이해가 돼요. 자기의 계토 안에서만 뭐야?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이잖아. 스토아 철학자들이. 맞죠? 그래서 사회와 단절돼 있잖아. 그들의 공동체는. 그래서 이것을 스토아적 자유라 그럽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열 속에서 자기 의식에 어떤 그 사유하는 자유가 있지만, 이 사유하는 자유는 노예와 같이 뭐야? 노예와 같이 사물을 직접 다루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스토아적 자유는 지네들끼리 생각의 자유를 갖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나 바깥에 있는 이 세계와 자기들의 의식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의식은 뭔가 하면은 생각하는 자유는 있지만은 어떤 외면적인 어떤 이 세계가 그들의 어떤 의식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분열의 단계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자유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스토아적 단계는 이러한 자기들의 어떤 개토화된 철학 공동체 안에서는 이 세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공동체를 벗어난 다른 세계에서는 그러한 자기들 뜻대로, 종교 공동체라는 게 그렇잖아, 그죠? 바깥에 나가면 이 세계가 다르잖아. 그 현실성을 무시한, 그러한 모순성을 제거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의식과 이 세계의 현실성을 더욱더 균열시키는 그러한 모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의식의 분열은 스토아적 자유 안에서, 스토이시 프라이하이트 안에서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리스의 회의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회의주의가 뭐야? 그리스 철학의 회의로는 자기 의식과 이 세계의 현실성이 결코, 그죠?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의심을 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기 의식은 언제나 이 불행한 의식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처럼 그런 방식으로 언제나 균열되어 있는 바깥에서의 어떤, 이해가 돼요? 바깥에서의 어떤 그러한 현실과 나의 의식의 이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이상적 자아와 이데알과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의 이 불일치로부터 나오는 이 불행한 의식을 스토아적 자유 안에서 극대화되고, 또 그리스적 회의주의를 통하여 극대화되며,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와 부르주아 세계, 근대 부르주아 세계에서 극대화된다라고 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봐. 헤겔이 이미 다 얘기하고 있어. 헤겔이 이미 이 불행한 의식 기독교 단계에서, 여러분들 봐봐. 기독교에서 왜 이게 불행한 의식이야? 바깥에 있는 이 초월자 있죠. 무한자, 신의 개념은 언제나 이 초월자로서 멀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겔이 이미 이 이야기를 한다고, 니체처럼 여러분 1차자로를 읽으라니까 주관정신에서 이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교의 불행한 의식은 뭔가 하면은 저 초월자를 언제나 이 현실성, 이 세계의 현실성으로부터 뭐야? 단절시키고 저 초월자의 어떤 영원성을 우리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헤겔은 신을 그냥 씨발 역사 속에 그냥 갖고 와버리잖아. 초월자를 없애고 뭐야 이 세계의 역사 운동이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신의 계시라 그러잖아. 그게 판넨베르그가 헤겔의 철학을 갖고 가서 보편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교의 세계는 저 초월자, 저 무한자를 이 세계 안에서의 어떤 내재성으로 보지 않고 초월자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의 의식의 극단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간은 불행한 의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를 헤겔은 타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에서 자기 의식 안에서의 두 개의 분열된 그러한 이중화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의 초월자와 이 현실자 사이의 어떤 그 모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회의주의의 어떤 그 현실성과 자기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과 그 다음에 자기 바깥에 있는 이 세계 현실의 어떠한 모순점을 또 이야기하고, 이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자기 의식의 불행한 의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기 의식의 특성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자기의식을 느낄 때 얼마나 불만족스러워,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의 자아는 언제나 이상적 자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데아를 갖고 있어, 독일어로. 이데아적인 어떤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적 자아는 결코 밖에서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만들어진 것도 있어. 그래서 현실적 자아는 언제나 이 이상적 자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열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거를 불행한 의식으로 헤겔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게 여러분들이 정신연상학은 정신분석학 책도 되는 거야, 정신분석학. 그죠? 키가 잘 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 역사의 변증법에서 자기 의식의 분열된 상태가 바로 불행한 의식으로 기착되는 그 단계가 바로 자기 의식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겔 철학에서 이 자기 의식의 단계는 정말 소중한 어떤 그런 헤겔 그 정신현상학 안에서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챕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고 얘도의 이 설명에 잘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1차 자료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1차 자료는 헤겔 같은 책은 수만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지랄 떨지 마. 수준 낮은 번역 외에, 수준 낮은 해석 외에 대가들의 해석은 틀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다 맞는 거지 뭐.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분열된 자아, 이상적 자아와 노예와 주인의 투쟁을 통하여 알게 된 이상적 자아와 그 다음에 이 현실적 자아가, 이 괴리가 너무 큰 이것은 이제 마침내 겔 룸프트라고 하는 헤겔의 이성의 단계에서 지향되고 종합되는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재밌었죠, 오늘도. 그래서 이러한 분열된 자아는 마침내 어떤 그 이성의 단계, 자기 의식의 그 다음
그 다음 역사적 단계인 이성의 단계에서 화해되고 통합된다라고 하는 거. 재밌겠죠? 어떤 방식으로 이성이 이 두 개의 분열된 자아를 극복하고 정말 통일시켜서 화해를 시킬 수 있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이성 부분에서 예도가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정신현상학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다시피 감각과 지각과 오성, 이게 뭐예요? 감각, 진리히카이트, 그 다음에 지각, 바르네몽, 오성, 페어슈탄트, 이 세 개를 하나로 베부스트 자인이라 그러잖아, 그죠? 의식이지. 그 다음에 자기 의식에서 우리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 다음에 또 뭐야, 스토아적 자유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의 회의주의를 다루었고, 마지막에 기독교를 다뤘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하여 부르주아 사회의 헤겔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이 극단적 어떤 그 자기 의식에 뭐라고 하죠? 불행한 의식의 어떤 그 이상적 자아와 그 다음에 현실적 자아의 분열이 얼마나 극대화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했잖아. 문제는 여러분, 아직 객관정신과 절대정신 그리고 주관정신에서 이성이 남아 있지만 이 변증법적인 어떤 최초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그게 감각에서 지각으로 넘어갈 때, 지각에서 오성으로 넘어가고, 오성에서 뭐야, 자기 의식으로 넘어가고, 자기 의식에서 또 이성으로 넘어갈 차례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이 변증법적 단계로 역사의 발전을 통하여 이 넘어가는 이것은 언제나 헤겔이 말했던 그 욕망의 결핍, 열등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균열적인 거, 모순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변증법적 운동의 발전에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런 부정을 통하여 이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이러한 절대정신도 인간을 통하여 역사하잖아요. 이게 무슨 신학책이 아닌 이유가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인간의 어떤 이러한 결핍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엄청난 의지와 열정을 여러분들이 꼭 그 헤겔의 정신현상학에서 꼭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현상학의 어떤 역사의 발전의 매 단계는 그 전 단계의 모순과 갈등과 열등감과 그 다음에 병적인 것, 그 다음에 이런 모순적인 것, 아주 퇴폐적인 것, 그 다음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이 삶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에서 또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교훈, 인간은 결코 매 순간 극복한 이후에 또 다른 더 큰 모순과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갈등과 모순은 극복된 이후에 또 새로운 단계에서 또다시 나타나서 인간이 뒤질 때까지 극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모순과 갈등이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헤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그냥 문자대로만 읽지 말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붙이면서 꼭 정신현상학을 읽고 한번 도전해서 끝까지 정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뭐 예도의 제자지 뭐. 안 그래요? 어? 정신현상학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 자, 오늘 세 번째, 해결의 정신현상학 강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